안녕 동생들, 오늘 알려줄 성분은 수분 스킨케어 제품에 거의 빠지지 않고 함유되어 있는 히아루로닉 액시드야. 다들 히아루론산으로 많이 알고 있지. 히아루론산은 우리 진피층에 존재하는 자연 보습 인자 중 하나인데, 특히나 흡습성과 수분 결합력이 뛰어나서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지. 무려 자기 무게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지. 그리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엘라스틴과 콜라겐 사이를 히아루론산이 메워서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푸석해지는 이유는 노화로 인해서 체내에 있는 히아루론산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히아루론산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해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거지. 히아루론산은 물에 용해되는 백색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 분자량, 농도, 이온 강도에 따라 점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입자 크기에 따라서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로 나눌 수가 있어. 고분자 히아루론산은 분자 고리가 길어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뛰어나고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지. 하지만 입자가 크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흡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반대로 저분자 히아루론산은 분자 고리가 짧아서 수분을 많이 끌어당기지는 않지만 고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 깊숙이 흡수가 가능하지. 이외에도 입자 크기, 개수에 따라 중분자, 초저분자 등으로 나눌 수가 있어. 화장품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야.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에 소듐염, 즉 나트륨 형태로 가공한 거지. 히아루론산은 어느 정도 점도가 있기 때문에 고함량 히아루론산 스킨케어를 단계별로 모두 사용하면 화장이 밀릴 수도 있어. 그래서 각 단계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흡수시켜주는 게 좋아. 히아루론산은 다당류로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공급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다이어트를 할 경우 히아루론산 생성이 저하돼서 피부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 대표적인 보습 인자인 히아루론산 다들 잘 알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